내 소사와 함께 변산의 아름다운 절로 이름난 계암산은 전라북도 변산반도에 능가산이 있으며 백제 무왕 35년 묘른 왕사에 의하여 창건된 천년 고찰로 676년에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머물면서 중수하였다고 한다. 전나무 숲으로 유명한 사천은 오대산 월정사 그리고 부안 계암사를 떠올릴 것이다. 계암사 전나무 숲은 월정사에 비해 포근함을 더 주는 것 같다. 전립구의 부리교를 건너 계암사 사천학문을 지나 대웅보전 입구 계단 앞에 서면 대웅보전 지붕 위쪽으로 보이는 게 바로 우금산 울금바위다. 멀리 위용 있는 울금바위의 두 봉우리가 쌍봉 낙타의 등처럼 눈앞에 보인다. 계단을 올라서 넓은 경내에 들어서면 능가산 자락이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 단아하면서도 위용 있는 천년 고찰의 등각들이 펼쳐져 탄성이 절로 나온다. 주요 정각으로는 대웅보전, 관음전, 지장전, 응진전 등이 있으며 대웅보전은 1636년 개호 스님이 중건한 것으로 단청이 없어 더욱 고색창렬하다. 육각으로 맞물리게 하여 둥글게 조각한 문창살에 감탄하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처마 안에 지붕을 받치는 공포가 연잎과 줄기처럼 세심하게 이어져 있고 법당 안에는 석과 세종과 보현, 문수 양대 협시 보살께서 미소를 짓고 있다. 대웅전 주변을 둘러보니 고풍스러운 단층으로 장엄된 천장과 대들보 사이에 용들이 여의주를 물고 고개를 내밀고 있다. 단층 무늬와 대들보의 용장식에 생동감이 넘친다. 느릿느릿 천천히 걷다 보면 이것저것 볼거리도 많고 경내에 들어서면 대웅보전 쪽에서 들려오는 스님의 기도소리 덕분에 마음까지 평안해지는 곳이다. 단아한 정취를 자아내는 소박한 절집 계암사이다.